Dear Miss Erin Brown.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글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바로 익힐 수 있는 거죠? I hope you remember me from the time I spent at your company. 뭐 일단 첫 문장 속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뭐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일단 뭐 받는 사람이 미스 에린 브라운이고요. 이걸 리시브라고 얘기하죠. 리시브고 그다음에 영어 부분에 있는 부분이 뭐다? 샌더다. 발신인이고 발신인이 에나 스미스고 그다음에 리시브가 Dear Miss Erin Brown고 뭐 이런 편지글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에 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이 나오죠. 편지 쓴 목적이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 뭐 부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뭐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뭐 아니면 뭐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의 어떤 직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첫 문장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일단 바란다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누가 뭐 하기를 바란대요? 그렇죠? 나를 기억하기를 바란단 말이고. From the time. 그러니까 이 만났던 시점이 from the time 느낌이 납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내가 이글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받는 사람의 컴퍼니에 방문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From the time. 언제 I spent at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점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갔었던 걸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시? 대시 생략된 뭐 각각 뭐 대시 많이 생략됐네요. 뭐 하는 대시인지 잠깐 좀 이따 살펴보고요. I am now scheduling job interviews with other companies and I need your help. 글쓴 목적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저 애나 스미스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애나 스미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스케줄 짜고 있는 중인 거죠. 뭐에 스케줄 짜고 있습니까? 우리 잡 인터뷰를 조금 우리말스럽게 어떤 의미인지 좀할수 있어요. 잡 인터뷰의 뜻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잡 인터뷰죠. 잡 인터뷰. 회사 면접이라고 보면 되겠죠. 회사 면접. 됐습니까? 구직자들을 면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인사과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면접을 스케줄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회사의 인사과라고 하죠. 인사과. 뭐 휴먼 리소시스를 관리하는 거랍니다. 인사과를 보고 휴먼 리소시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스케줄을 짰고 있는 중에 면접. 그러니까 뭐 우리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면접하는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겁니다. With other companies, 누구와의 다른 회사들과의 job 인터뷰를 스케줄 잡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Miss Erin Brown의 help가 필요하다고 I need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면 request for help죠. 뭐 하기 위해서 쓴 거다. request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나 스미스가 에린 브라운의 help, need가 hand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다가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가 하나 눈에 띄네요. I have tried to contact my former manager, Ron O'Reilly, but he is apparently away on a long vacation. 자, 이 사람이 지금 그 편지 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곤란함이죠. 어떤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람이 편지 쓴 사람이 어떤 뭐 I have tried 뭐 했습니까? 내가 애써 왔단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애써 왔습니까? 일단 former의 뜻이 뭐예요? former 그렇죠. 이전의 선임, 전임 뭐 이런 뜻이고 전임 매니저인 Ron O'Reilly와 뭐 하려고? contact 연락을 취하려고 그렇죠. 접촉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but he is apparently 그가 away 그가 확실히 멀리 가 있단 말이죠. 뭐로 멀리 가 있답니까? 그렇죠. 장기 휴가처럼 돼. 장기 휴가 on a long vacation 장기 휴가차 확실히 멀리가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 매니저, 이전 관리자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 해도 답이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When I worked for him, I was responsible for the company newsletter.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힘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 힘은 당연히 그렇죠. run on이죠. 처음 뽑은 에너지 run on과 함께 일했을 때 I was be responsible for는 우리가 뭐 알고 있어야 될 수고죠. be responsible for 하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죠. 나는 책임자,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뭐에 대한 책임이냐? 회사 소식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회사 소식지를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하던 일은 뭐였다? 컴퍼니 뉴스레터를 뭔가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식지죠. 그 다음에 I had to ensure not only that it was sent out regularly, but also that the content was interesting.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안 잘려갖고 안 보이는데 문제가 뭐예요? 알수 없는 건가? 아, 그래, 목적. 일단 도움 요청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적을 하라고 했고 우리가 저 문장 읽는 순간 어느 문장이냐면 I am now scheduling job interviews with other companies and I need your help. 이 문장을 읽고 나서 편지를 쓴 목적을 하였으니 일단 여기서 몇 개를 출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닌 거는 우리가 일단 확실한 거 꺼낼 수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닌 건 뭐가 있네. 직무 변경하고 일단 요청 문의 부탁 요구 확인이니까 일단 확실히 부탁이 아닌 건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사의 휴가 일정을 확인한다. 뭐 면접 일정 변경, 연말 평가 결과, 채용 추천서, 직무 변경 요구. 지금 전부 다 일단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니 뭐야 뭐, 아, 두 번째 문장이 나 스케줄 저 문장만 읽고는 뭐 확실하게 꺼낼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전부 다 이름 다 오고 다 부탁이라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봐야지 이제 확실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휘들 중에서 뭐 채용 추천서 뭐 이런 것들 영어로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직무 변경 이렇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뭐 연말 평가 결과 이런 것도 영어로 지금 동그라미 친 것도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일단 이제 서서히 이제 야 되는 것도 고등학생들이니까 이런 표현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 뉴스레터까지 우리가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I had to ensure not only 이렇게 된 거죠. 뭔 뜻입니까? 일단 여기에 중요한 게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병렬 구조. Not only A, but also B인데 병렬 구조니까 not only 뒤에 뭐가 보입니까? 대절이 보이죠. 그쵸? but also 뒤에도 당연히 대절이 보여. 겉 만드는 대절이죠. 명사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ot only but also라는 병렬 구조가 뭐에 와서 전체적으로 어디 와서 걸리냐면 I have to ensure에 걸리죠. ensure의 의미가 뭐니까 그렇죠. 확실히 하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ensure가 그냥 사용된 게 아니고 had to랑 같이 사용됐습니다. had to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의 의미 그래서 과거의 의무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어요.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I have to ensure 우리가 미리 뭐 조금 생각하면서 가야 될게 여기에 요런 것도 있죠. 요런 것도 시제가 다 과거고 그 다음에 컴퍼니 뉴스레터에 대한 책임자였던 얘기가 있으니까 컴퍼니 뉴스레터를 책임지고 있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여기 나와있죠. 그렇죠? 컴퍼니 뉴스레터 회사 내 소식들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보면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기로 했더라? not only A, but also B 하기로 했는가 알죠? B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해야만 했었는데 뭐뿐만 아니라 that it was set up regularly 그것이 어찌 뭐하게 되는 것 그렇죠. 규칙적으로 발송되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it은 뭐 대신 왔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it은 뭐죠? 그렇죠. company newsletter죠. 그렇죠. 회사 소식지가 규칙적으로 때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월 15일 날 발송돼야 될 날이면 그때마다 확실하게 발송되는지를 이 사람이 확인해야만 했을 뿐만 이건 당연한 거고 also that the content was interesting 뭐까지도 확실하게 해야 됐습니까? 컨텐츠의 뜻은
내용이죠, 내용. 내용, 컨텐츠, 내용. Content of the company newsletter 얘기하는 거죠. 회사 소식지의 내용이 어떻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재미있게까지. 아, 이게 확실히 사람들이 읽었을 때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인지도 이 사람이 확인해야만, 인식을 해야만 했을까? 이 사람이 해야 될두 가지는 규칙적으로 뉴스레터가 발송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뉴스레터 속에 있는 내용,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지, 재미있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만 했을까? 그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스케줄링 잡 인터뷰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겪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진짜 우리가 그 속에 빠져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전혀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미스터 릴리 뭔가 미스터 릴리 always gave me positive education, evaluations which he placed in my employee records. 오케이, 그래서 오렐리 씨가 한 일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대부분 누가 뭐 했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었죠. evaluation이 뭐예요? 평가죠, 평가. 평가는 평가인데 어떤 평가를 해줬다? 그렇죠, 긍정적 평가를 해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날뭐늘뭐 했다. 포머 매니저가, 포머 매니저도 이 사람 직책이 늘뭐 해줬다. 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해줬다는 얘기인 거죠. 인커리지도 해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문법적인 거 잠깐 짚고 가면, 그렇다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엔드가 답니까? 엔드 잇, 그러면 엔드 잇으로 바꾸면 엔드 잇, he placed in my employee record 이렇게 되나요? 엔드 잇, he placed in my employee record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엔드 잇이라고 하셨나요? 내가 볼땐 엔드 잇이 아닌데. 조금 선생님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and them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리고 and them으로 바꿔 쓸 때는 어순을 잘 해야죠. and them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Mr. O'Reilly always gave me positive evaluations and he placed them in my employee records. 이렇게 하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쨌든 위치가 관계대명사란 얘기면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 속에 선행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행사가 뭡니까? Positive evaluations죠. 그렇죠? 긍정적 평가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만만 길어봤자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가 place에 무슨 어기 때문에 place 뒤에 나오는 뒤에 관계사절 뒤에 나오는 place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nd them으로 바꿔 쓸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순은 and he placed the positive evaluations in my employee recor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렐리 씨가 항상 어떻게 했던 얘기입니까? 항상 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가 여기 플레이스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포함시켜줬단 얘기죠. 그렇죠? 포함시켜서 두었다라는 뜻이니까 두었는데 뭘둔 거예요? 플레이스도 했는데 뭘둔 거예요? 포지티브 에밸류에이션을 둔 거죠. 긍정적 평가를 둔 거죠. 어디에다 두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in my employee record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지금 회사니까. 업무 평가서라고 하면 되겠죠. 업무 평가서. 그대로 하면 피고용인 기록이잖아요. 피고용인 기록.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평가서에다가 그러니까 미스터 오렐리 씨가 이 글을 쓴 사람인 애나 스미스의 상사였잖아요. 보스였잖아요. 윗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 직원인 애나 스미스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윗사람이니까 그런 평가를 해놓겠죠. 인사기록부라고 하죠, 인사기록부. 인사기록부에다 이 사람이 이런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런 이렇게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라고, employee records에다가 써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러 4 나옵니다, 세러 4. 그러므로, I was hoping for recommendation. 그래서 나는 뭐 한답니까? 그렇죠. recommendation이 추천서를 추천서. 그렇습니까? 추천서. 그러니까 이제 답은 어느 정도 보이죠, 윤곽이. 그렇죠? I know you're busy, but it would be very helpful to me. Please let me know if this is possible.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 recommendation, 추천서를 뭐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뭐, 당신이 어떻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바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세 대한 얘기. But it would be, it, 그렇죠. The recommendation would be very helpful to me. 그렇죠. 그 추천사가 나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job 인터뷰를 제가 앞부분에서 좀 오해한 거죠. 그렇죠? 자, 애나 스미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뭡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떤 인사과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들을 이 사람이 채용하는 면접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다니고 있던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러려고 누구한테 연락했더니, 그렇죠. 미스터 오렐리한테 연락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away from long vacation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장기 휴가 갈 자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런 사람은 미스터 오렐리 씨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누구예요? 미스 에린 브라운인 거죠. 에린 브라운이 그 사람이 대신하고 이 사람한테 recommendation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Let me know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죠? Let me know 뭔 뜻입니까? 그렇죠. 나에게 알려달라고 할때 많이 쓰이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할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Let me know if this is possible. This에 대한 얘기. 그렇죠. Recommendation을 애나 스미스 자신에게 뭐 해주는 것? 그렇죠, 주는 것. 그렇죠. giving on recommendation. 이거 같은 거 되게 좋다고. 이런 것이 가능할지 한번. 스미스님, 왜? 자꾸 누가 불러? 저기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십니까? 네가 지금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꾸 계시잖아. Virtually, 애나 스미스. 그래서 채용 추천서를 부탁하려고 하거든요. 네, 직무 변경을 요구하려면 그 회사에 다니는 상황이라야 되는 거고요. 네, 연말 평가 결과를 문의하려고 그래도 회사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하려면 상사가 입점하려고. 상사 더 이상 자신의 상사가 아닌 거죠. 포머 매니저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선생님께서 필기해 준 것들 보면 여기에 I hope that 할때 that은 당연히 뭐한 대십니까? 겉만전 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그 다음에 있는 that은 뭐한 대십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사를 쓸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 쓸 자리냐 관계부사 써야 될 자리냐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관계사절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선행사가 뭐예요? 그렇죠. The time이 선행사죠. 그렇죠? 그렇다면 that을 쓴다는 얘기는 선행사인 the time이 달고 들어가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 그렇다면 어디 들어가야 되지? the time이. 그렇죠. spent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관계사 잘못 배운 학생들이 앞에 선행사가 더 타임이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다고 착각하는 애들 있다? 그렇죠. when 와야 되겠다고 착각하는 애들인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선행사인 더 타임이 뭐더 타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at the time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I spent the time at your company 이렇게 들어가죠. spent의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아닌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변형 문제에서 여기 when 집어넣으면 이제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관계 부사인 when 올 자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인 that이나 which가 와야 될 자리인 거죠, 여기. 왜냐하면 the time이 선행사고 the time을 우리가 관계사절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는데 그냥 spent the time 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when 이런 거 오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뭐 했냐 하면 뭐 I have tried 뭐 이런 것들은 뭐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겠죠.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애써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그 외에도 try 뒤에 to do가 나왔으니까 뭐 try의 의미는 시도해보다 노력하다 중에 노력하다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수고로서 뭐 apparently 어휘가 좀 어려우니까 apparently 알아두시라. 뭐 apparently의 뜻을 알았으니까 apparent의 뜻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apparent의 뜻은 명확한이죠. 명확한 형용사로서. 그렇죠? 뭐 apparent mistake 한 뭐예요? apparent mistake. 그렇죠. 명확한 실수인가? 그다음에 뭐 apparent 같은 경우에 appear가 출처인 것 같이 생겼죠. 그렇죠? 보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appear가 출처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apparent, apparently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be responsible for라는 뭐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be responsible for. 뭐 have response to 어떤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같은 표현으로서는 그 다음에 ensure 뭐 확실히 하다고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여기에서 변형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that 나왔으니까 that절 나와야 되는 거그 다음에 여러분들 not only A but also B는 자꾸 하는데 여기에 also를 생략해도 똑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Not only A, but B 해도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로 바꿔서 쓸수 있다 근데 as well as로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I have to ensure that the content was interesting as well as that it was sent out regularly. which 바뀌는 거 아시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서술형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and that 뭐그 위치가 계속적 관계대명사인 건 맞는데 and is는 확실히 아닙니다. and them이고요. them의 위치는 placed의 목적어니까 and he placed them in my employee records고요. Therefore, I was hoping for a recommendation. I know you are busy. I know that, 저 생각했다는 거. I know that you are busy, but the recommendation would be very helpful to me. Let me know if giving me a recommendation is possible. if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whether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if this is possible은 간접 의문이라고. Is this possible? 가능할까요? 저에게 보내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를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합치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뭐 그거 그 요거 설명 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if가 만약라면이면 보리작물이 없이 위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지만 if가 인지 아닌지일 때는 will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will 써야 할 상황이라면 will을 쓰는 게 당연하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I had to ensure.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야만 했었던데 의무는 의무인데 언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must have PP는 뭐였어요? must have PP. 그렇죠. must have PP는 과거에 확실한 추측이죠, 이거.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림없었다. 그럼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can't have PP죠. can't have PP.
He can't handle spy 하면 그는 과거에 스파이였을 리가 없어 이런 뜻으로 뭐 head to 나온 김에 뭐 연결된 것도 좀 한번 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I have to ensure not only that 여기 있는 that 생략할 수 있습니까? Not only it was sent out regularly, but also the content was interesting. 이거 가능합니까? 당연히 되죠. 명사절을 이끌고 ensure의 목적어인데. 됐습니까? 대 생략할 수 있는 것만들은 되시죠. ensure의 목적어잖아요. 대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략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대시 되게 많이 생략돼 있어요. 대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생략할 수 있고, 여기에 뭐 공통으로, 여기다가 뭐,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생략해 있는 that과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포함해서, 뭐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뭔가라든지. 뭐 그런 거면 좀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다음에 always give me positive evaluations. which he 그러니까 여기 선행사의 positive evaluations를 부연설명할까? 여기를 and he placed them 이렇게 바꿨어. which 대신에 and he placed them in my employee records 볼수 있다. Okay. Apparently 뭐 듣자 하니 보아 하니 이런 것도 있고요. be responsible for newsletter regularly content evaluation recommendation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40, 아까 얘기했던 46쪽이야. 빠바 46쪽 가보겠습니다. 46쪽. 니네는 수업 안한 거야? 니네는 수업 안한 거야? 지금 한번 풀어봐, 그러면. 46. 넌잠좀 깨고. 그냥 수업하자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씨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법성 문제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어법성 묻는 문제는 왜 하필이면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제일 많죠. 제일 흔한 유형은 그래도 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명사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다면 이게 단수가 맞느냐 복수가 와야 될 자리인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것들 따진다든지 뭐 만약에 대명사 같은 거에 돼 있다면 뭐 이게 뭐 앞에 뭘 가리키고 있는데 뭐 분명히 복수인데 is로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대의해야 될때 it 온거 아니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유형은 많습니다. 밑줄 친게 도대체 첫 번째는 ing에다가 딱 밑줄 꺼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g가 와야 될게 맞는 거 아닌가? ing가 와야 될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쭉 있는데 거기에 중에 하나에 합당한지 이런 것도 보는 거네. 그렇죠? 뭐 1번은 looking에 돼 있고 2번은 어디였냐? to seat이네요. to seat 돼 있고 문제는 무지하게 쉽네요. 3번은 hers고요. 4번은, 그러니까 3번 헐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유격 대명사죠, 헐즈가. 소유격 대명사 올 자리가 맞는가. 4번에 discouraged 같은 경우에는 ED형에다가 밑줄 꺼놓은 거죠. ED형이 올 자리가 맞는가 따지는 거고. 5번에 comes down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법상 틀린 걸 묻는 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온걸 고르라는 건지 이런 것들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구분하면서 풀어야지 막 어법상 틀린 걸 고르라는데 뭐이 단어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막 이거 따지고 있으면 좀또 곤란하겠죠. 5번에 comes down은 주어가 뭐 선명칭 단수가 맞는지 그다음에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팩트인지 이런 거 따져보고 거기에 합당하는 comes down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약간 편법적으로 본 거고요. 일단 전체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A woman was sitting looking at people playing in the park. 오케이, 첫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까?
오케이, 그럼 스톱. 제가 맞습니까? 뭐 답이 다 뻔하게 보이니까 당연히 맞죠.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 녀석은 문법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저 1번 밑줄 친게 문법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분사구문인 거죠. 분사구문. 그렇죠, 분사구문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고, 어떤 여자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앉아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나타내,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죠? 뭘 나타내긴? 동시 동작에 뭐다? 분사구문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 룩이라는 동작을 합니까? 당합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ook at 또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look at a doing의 형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ing가 총첫 문장에 ing가 총세번 등장하는데요. sitting이 맞는 이유는 얘가 과거 진행형 만들려고 앉아있는 중이었다. 그다음에 looking이 맞는 이유는 보면서 뭐뭐 하면서 앉아있는 중이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앉아있는 중이었다. 동시공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playing이 맞는 이유는 look at이 무슨 동사고, 지각동사고, 지각동사가 목적어가, 자, 사람들이 플레이를 합니까? 플레이를 당합니까? 하죠. 능동의 관계니까. 공원에서 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보면서 앉아있는 중이었을까? 이런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것은 people하고 playing 사이에 생략된 말은 who.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were가 생략된 거죠. that were.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또 여기 생략된 말 하면 이게 동시동작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and she was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죠. I was sitting and she was looking at people who were playing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구성해도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뭐 a young man saw her sit there and invited her to play a quiz game. 그러니까 지금 and로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쵸? and하고 invited 사이에 생략된 말은? 그쵸? a young man, he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뭐 했고, and, 그리고 또뭐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젊은 남자가 뭐 거기에 앉아 있는 그녀를 뭐 했고, 보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so 뒤에 있는 her가 sit을 합니까? sit을 당합니까? 그렇죠. 자동사 관계죠. 자기가 하는 관계죠. 그렇다면 여기 sitting 또는 뭐가 된다? sitting 또는 sit이 돼야 되지. to sit이 되면 안 되죠.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문제도 아니고, 아니 중학교 2학년 문제도 아니고. 틀렸죠,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invited 뒷부분의 구조는 invite a to do죠. invite a to do. invite a to do의 뜻은 A에게 to do의 행동을 하자고 요청하다, 청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여기 초대하다라고만 너무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상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자고 요청하다니까 asked하고 의미가 같은 거죠. asked her to play a quiz game. 그렇습니까? 혼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어떤 저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퀴즈 게임 하실래요? 라고 청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l she would have to do, all she would have to do would be to ask and answer questions. 오케이, 그래서 일단 all 하고 she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필기가 돼 있죠? all 하고 she 사이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생략된 말은 당연히 뭐 that이죠. which 쓸 수는 없죠. 선행사가 all인 경우에는 that을 고집하죠. All that she would have to do. 자, would have to do? 뭐, 이거는, would는 뭐 하는 would예요? 그렇죠. 얘는 시제일치죠.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지, 이건. 그러니까 해야만 해야 할 일은, 그녀가 해야만 하는 일에 모두는 would be to ask and answer questions. to ask. 당연히 B랑 합쳐서 이 to 부정사에 그렇죠. 보호하고 있죠. 명사형 동사. 뭐하고 뭐 하는 것이었다?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질문을 또 물어보고 답하고 뭐 이런 거에 할 일에 다였다.
퀴즈 게임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full of confidence, she even suggested that if she couldn't answer his question, she'd pay $5. But if he couldn't answer hers, she'd pay $500. 와우. 그렇죠? 그래서 full of confidence. 일단 여기 써놨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being이 생략된 거다. 그럼 얘가 무슨 구문이다? being full of confidence. 그렇죠?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 불친절하니까 좀더뭐 접속사까지 넣어서 좀더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분사구문, being을 넣어도 분사구문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분사구문 되게 불친절하잖아. 의미가 불명확해서. 좀더 완전하게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면? 일단, confidence의 뜻은 자신감이죠.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Because he was full of confidence 이건 거죠. 그렇습니까? 뭐, because 대신에 as 쓰는 것도 많죠. As he was full of confidence.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suggest는, 여러분, suggest 같은 경우에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suggest의 의미가 되게 많은데요. 고등학교 때는 둘중 하나다라고 정리하면 되는데, suggest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뭡니까?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중요한 뜻으로 뭐가 있다? 주장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안하다도 되고 주장하다도 됩니다. 분명히 다른 뜻인데 suggest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suggest는 제안하다 아니면 주장하다인데 두 가지 뜻이 다르기 때문에 문장 속에 들어있을 때둘중 어느 뜻인지를 분위기 파악해서 아 이런 문장 속에 들어있으면 얘는 이 뜻일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제안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제안까지 했다. 그렇죠? 여기 있는 that 챙겨갈 수 있죠. 당연히 것만든 that으로 suggest 목적어니까 명사들이 있고 있죠. 그래서 뭘 제안한 내용이 that 이하에 나오겠죠? 그래서 if she couldn't answer his question, 만약에 그녀가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면 She would pay $5. 그러니까 그녀가 답을 틀린다면 이런 뜻이죠. 답을 틀리면 이런다면 벌금으로 얼마를 낼 거다? 5달러를 낼 것이지만, but if he couldn't answer hers, hers가 맞습니까? 그렇죠. 맞는 이유는 her question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까? 만약 그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면, she would pay $500. 500달러, 100배 내기 한건 100배. 그래서 와우 이 정도 조건이면 안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100배인데 The woman became interested in playing and agreed. agreed 뒤에 생략된 말은 너무 많이 갔고요. 보겠습니다. agreed in playing. 자,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 여자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 흥미를 가진 상태가 되었죠. 무엇에? 게임하는데, 말이죠. 플레잉하는데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고 뭐 했다? 동의했다. 뭐 하는 것에 동의했겠어. 플레이하는 것에 동의했겠죠. 그럼 어그리 뒤에 생각된 말은 당연히 뭐? 그렇죠. agreed to play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agreed는 누구처럼? 그렇죠. want처럼 그러니까 agreed to play. 그러니까 the woman became interested in playing and agreed to play. play의 뜻이 어떨 땐 playing 됐다가 어떨 땐 to play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agreed to play. 오케이. 그래서 the man asked 질문한 거죠. How many moons does Saturn have? Saturn이 뭐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목성은 뭐예요? 주피터. 그렇죠. 그 다음에 천왕성은 우라노스. 이것도 앞으로 차차에 알아두세요. 그런 뭐그 행성들에 대한 읽기 자료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일단 세턴, 주피터 이건 좀 일단 정리하고.
주고요. 그래서 뭐 토성이 이제 제일 문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인정하고, 즉 뭐야,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중에서 위성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게 토성이고, 그 다음 많은 건 누구죠? 그래서 그 다음 목성이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토성이 얼마나 많은 과학 토성 갖고 있냐, 팩트 체크하는 거지만, 그 다음 뭐 does second have, 이렇게 현지시대로 문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discourage the woman gave him $5. 오케이. 그럼 discourage가 맞나요? 왜 맞습니까? The woman을 꾸며준다? The woman을 꾸며준다면 이렇게 돼야지. The discourage the woman gave him $5. 이렇게 해야지. Discouraged가 the woman을 꾸며주려고 하면 어순이 잘못됐죠. The discouraged woman gave him $5. 이렇게. Discouraged 앞에 뭐가 생겼었습니까? 디스커리즈의 품사가 뭐죠? 동명사죠. 그쵸? 저기 full of confidence로 다시 가볼까요? full of confidence 할때 full이 무슨 품사죠? 동명사죠. 그리고 여기에 full of confidence의 뜻이 뭐였어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discouraged the woman gave him $5. discouraged 앞에 뭐가 생겼겠어요? being이 생겼고, 그쵸? 그래서 좀더 친절 보도를 바꿔보면, 표정이 조금 어색한 것 같고, as she was discouraged, 하시겠죠? As the woman was discouraged, the woman gave him $5. 이건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사 구문인데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해서 뭐 했다 이거죠. 뭐 해서 뭐 했다. 뭐 하면서 뭐 했다. 실망하면서 그 여자가 그에게 5달러를 줬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봐서 답을 몰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성이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저 위에 있는 full of confidence 똑같이 뭐 했다. being이 생각됩니다. being is coming. 실망해서 the woman gave him $5. 문법적으로는 동그라미 1번에 looking과 똑같이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뭐 했다. 실망하면서 5달러 줬다. 그렇습니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앉아있는 중이었다. 실망하면서 5달러 줬다. 동사구문이에요, 동사구문은. 그 다음에 then she asked.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공격할 차례거든요. What goes up a mountain with three legs and comes out with four? 그니까, okay, it comes down. 맞습니까? comes down은 맞습니까? 맞겠죠, 당연히. 왜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병렬구조인 거죠? 그렇죠. and하고 comes down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and하고 comes down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는지요? 모르겠습니까? and하고 comes down 사이에 what이 생겼을 거예요. what goes up a mountain with three legs and what comes down with four? four 뒤에 뭐가 생겼을 거예요? 당연히 four. Lex가 생각해보네요. 아,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가 물어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 산을 올라갑니까? 어떻게? 다리 세 개로. 무엇이 다리 세 개로 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무엇이 뭐합니까? 내려옵니까? 어떻게? 다리 4개로.
넌센스 퀴즈인 거죠. 무엇이 다리, 저 산에 올라갈 때 다리 세 개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다리 네 개로 내려오느냐? 네? 네? 질문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What goes up a mountain with three legs and what comes down with four legs? 세 개로 산을 올라가고 네 개로 다리 세 개로 올라가고 다리 네 개로 내려오는 게 뭐게? 라고 묻는 거죠. Though he thought over and over, he couldn't think of the answer and finally paid her $500. 오케이, 두의 뜻은 당연히 비록이죠. 비록 그가 뭐하고 또 뭐했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he couldn't think of the answer. 대답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500를 주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해? What's the answer? 답이 뭐예요? He asked her. 여자한테 물어봤죠? 아줌마한테. 그랬더니 immediately the woman gave him a $5 bill from her purse. 그래서 immediately의 뜻은 즉각적으로 즉시 여자가 뭐 했대요? 남자한테 줬대죠. 얼마를 줬대요? 5달러를 줬죠. 어디서 지갑에서 꺼내갖고 5달러 줬대죠. 이 행동할 이유는 뭡니까? 여자도 답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답을 모르는 질문을 애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친 이 남자 미친 놈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답을 모르니까 됐습니까? 아무 답을 모르는 답 해놓고 자기가 저 지면 자기가 이기면 500달러, 지면 5달러.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각각 왜 맞는지를 살펴봤어요. 왜 맞는 것들은 왜 맞는지. 됐습니다. 여자도 답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변형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특별히 뭐 어려움 두 번째 AB에 알맞은 말 요약하기도 여러분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통 뭐 모의고사나 이런 시험 문제에서 40번대 30번대 후반이나 40번대 중반 아니면 초반 이럴 때 배치되어 있는 문제는 If you use the toothpaste or facial scrub, you might be polluting the ocean. 오케이, 첫 문장에 중요한 내용이 물론 담겨 있죠? 오케이,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네가 치아 또는 페이셜의 뜻은 페이셜의 뜻은 얼굴의죠. 얼굴의 페이스의 형용사형이죠. 스크럽은 긁는 거를 스크럽이라고 하죠. 스크럽. 그래서 페이셜 스크럽의 뜻은 세안제가 되는 거죠. 만약 네가 치약이나 또는 세안제를 사용한다면 You might be polluting the ocean. might 뒤에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현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치약이나 세안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션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일기 같은 것들을 많이 봤다면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할 거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세안제라든지 뭐 치약에 보면 뭐 뭐야 그 미백 효과 있다 그러면서 안에 알갱이 들어있는 것도 좀더 미세 플라스틱이 요새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사용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나오네요. Both of these products often contain microbes. 그래서 뭐 이 상품 둘다
그렇죠. These products는 당연히 toothpaste and facial scrub 대신 왔죠. 그러니까 치약과 세안제 양쪽 모두 자주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뭐를? 그렇죠. 마이크로 비즈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비즈 같은 단어는 앞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읽기 자료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microbes are tiny pieces of plastic that are small than 5 millimeters. 뭔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microbes란 단어를 여러분 처음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microbes의 definition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definition은 뭐예요? definition. 그렇죠. definition. 정의죠. 정의. 나 동사형은 뭐예요? 그렇죠. define이죠. 정의를 내리다. 이 문장이 하고 싶은 definition of microbes죠. 지금 문장. 그래서 microbes are tiny pieces of plastic. microbes는 아주 작은 종의 플라스틱인데 당연히 계속 뭐한 놈이에요. 관계대명사고 R가 맞나요? 그게 R가 오는 게 옳은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Tiny pieces of plastic이 선행사죠. 한 단어만 고르라 그러면 pieces니까 여기 is 오면 틀렸다는 거 이런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That are smaller than 5 millimeters. 어떤 5mm보다 더 작은 그런 플라스틱 종합들을 꽤 큰데? 뭐 어쨌든 5mm보다 더 작으면 마이크로비즈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due to their size, they are easily washed down sink drains.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due to their, 뭔 소리입니까? 해석하면 그렇죠. 크기 때문에 쉽게 뭐 해버린대요? 식기가 내려간다. 그렇죠? 어디로? 드레인은 뭘고 드레인이라 합니까? 뭔가 드레인의 원래 뜻은 끌고 가는 걸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그 길 있죠. 하수구 길을 보고 싱크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하수구를 통해서 식기가 내려가 버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위치 트리트먼트 플랜트가 뭐예요? 스위치 트리트먼트 플랜트가 뭡니까? 그렇죠. 하수 처리 시설이고 플랜트의 뜻은 공장 시설 이런 뜻이에요. 식물 아니죠. 그럼 they에 대한 얘기 as they are 할 때 they는 microbes 대신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일으키는 문제가 과정적으로 나온 거죠. 지금 일단 작아가지고 쉽게 또 싱크 하수대를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쉽게 내려가. 두 번째 문제는 뭐래요? 그렇죠. 제거되지 않는 게 문제죠. 누구에 의해서? 하수 처리 시설에 의해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에 사례가 이제 뭐 필터링 하고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어떤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얘가 플라스틱은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를 통과할 만큼 작은 녀석들도 있고 그것들이 그대로 필터를 통과해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 처리 같은 것들 통해서 얘가 플라스틱이 원래 화학약품을 담아놓는 통 이런 거 있죠. 화학실에 가면 화학약품 담아놓는 통 유리 아니면 플라스틱이죠. 화학물질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이죠. 제거가 안 됩니다. They go straight to the ocean. 이것들이 곧바로 어디로 가버린다? 바다로 가버린다. 그니까, 그냥 뭐, 가버렸는데, 근데 물고기들이 먹는 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쭉쭉쭉 얘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축적되는 거죠. 높은 단계에 있는, 뭐, 상어라든지 이런 것들, 고래배 속, 이런 것 같은, 뭐, 신문을 보는 친구들 있으면, 고래배 속에서 뭐, 폐타이어가 나오는 게 이런 얘기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폐타이어가 나온 거 보니까 뭐, 작은 미세 플라스틱 우호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Just taking one shower can pollute the ocean with about 100,000 tiny pieces of plastic.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 동료가 부어줘. 그니까, 여기서 무슨 뜻일까? 그냥 한번 샤워하는 거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Can put lotion.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 대략 10만 개의 플라스틱 조합. 그니까, 뭐, 페이션 스크럽이라든지 투스페이스 한번 샤워하면서 동시에 썼다. 이 정도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죠. This is a serious issue because fish are often in microbeads. So, this에 대한 얘기. 어디서부터, 이거 앞에서 쭉 얘기한 거죠. Due to부터 시작하는 거죠. Due to부터 시작해서 this, 앞까지 문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체, 우리가 쭉, 사이즈 때문에 쉽게 싱크대로 흘러가는 일이고, 나는 화수 처리했지. 스트레치 트리트먼트 프랜차이즈 일도 안 돼. Go straight to ocean에 샤워 한 번으로, 100에서 1000핏 타이 피시지가 바다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 이것이 serious issue. 뭐다? 매우 심각한 문제네죠.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Because fish often eat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뭐 해버리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그니까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당연히 This can make them sick. 그래서 댐은 microbes 아니죠. fish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is에 대한 얘기. 그렇죠. Because fish often eat, which fish often eat microbes. 그렇습니다. 물고기들이 먹는 것이 can make the fish sick. Make a 어떤 보이고 있죠. 오형수 문장. 물고기들을 아프게 만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뭐 플라스틱 덩어리가 뱃속에 있으면 멀쩡하니까 없죠. An even worse problem is that humans sometimes eat fish. 이렇게 되는군요. Even의 뜻은 여기는 훨씬이죠. 훨씬. 왜 훨씬이 됐습니까? 훨씬 나는 미국군이 왔기 때문에 갖고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멋지 얼마나 아시죠? still worse problem.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that 건만든 뜻이죠. 인간들이 sometimes eat fish. 이러한 물고기들이 섭취한다는 점이 훨씬 더 큰 문제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 먹을 수도 있지 어쩌라고 이러죠. 근데 계속 얘기합니다. Microbes contain toxins which can cause great harm to us. 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그럼 뭐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죠. And danger. 오케이. 왜 되냐면 toxins죠. Toxins. Toxins의 뜻은 독이도 독. 그렇습니다. 유독물질의 toxin이라고 하죠. And the toxins can cause great harm to us.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toxins를 contain, 가지고 있고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toxins can cause, 일으킬 수가 있다. Great harm, 엄청난 해를 to us. 먹은 사슴, 내가 샤워하면서 바다로 흘러보는 게 도대체 내 배 속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For this reason, 대신 쓸 수 있는 게 많죠? 뭐가 있나요?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Therefore, thus, so,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as a result, 이런 거 있죠. As a result, for this reason, therefore, thus, so.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뭐, 디스리즌의 내용을 찍으라 그러면, microbes contain toxins, 앞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뭐, microbes가 contain toxins 해서, toxins can cause great harm to us 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many countries have begun ban the use of microbes. 오케이. 그래서 then 이 형태가 맞나요?
팬이 저 형태로 가는 건가요?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To ban 또는 banning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ban의 뜻이 뭐길래? 금지하다죠. 여기에 필요한 건 금지하다를 시작했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To ban이나 banning, B-A-N-N-I-N 해야 되겠죠. Banning the use of Michael Big. 뭐 비건은 둘 다 좋아하죠. 라이크 종목이죠. Have begun. 시작했다. 금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고 있죠. 그 문제가 나오죠? 법상 틀린 거. 법상 틀린 거. 그럼 1번은 왜 맞습니까? 이거 따져 봤어야겠죠. Might be polluting이 왜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의미 때문에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if를 보고 뭐라, 영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조건물이죠. 조건물이면 특징이 부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might 대신에 또 may를 쓸 수도 있는 것도 추측이죠.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만약 쓴다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라는 조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removed가 맞나요? 오케이. 왜 그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데이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죠. 그쵸. 데이가 마이크로 비즈 대신 오고, 그쵸. 제거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기 때문에 아가 온 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sick 맞는 이유는 우리가 알죠 이거? 그쵸? 5형식 문장이고 this can make fish sick이고 so the fish can be sick이니까 5형식 문장에서 make에 어떤 식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있나요? 4번은 for this reason이 4번 에? 아, 월스구나. 그렇죠. 이분하고, 그러면 뭐 월스가 맞는 이유는 이분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월스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배드의 월스, 월스죠.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데드이야라는 것이다. 배드이 안 되는 이유는 비긴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비건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해우 비건한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 여러분들 배운 적 있어요? 저하고 중3 말에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고치는 고치고 종류가 많잖아. 그 중에 여기 낫의 동그라미 잘 추맞네. 그렇죠. 부정어에 놓치죠. 부정어에 놓치는 특징이 뭡니까? 주어 동사까지도 존재합니다. 주어 동사까지. 여기 지금 뭐가 사용되어 있습니까? 비동사가 사용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도치 안 된 걸로 우리가 좀 이따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lip through the filters라고 되어 있네요. slip through the filters가 뭔 뜻이야? slip through the filters. slip through the filters. 그렇죠. 필터를 통과, 여과장치죠. 필터의 뜻이 여과기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다라는 뜻이죠. slip through the filters. slip의 뜻이 미끄러지다,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과장치. 그럼 여기에 필터, 얘들이 마이크로비즈가 필터를 만날 일이 어디에서 필터를 만나게 되나요? sludge treatment plant죠. 그렇죠. sludge treatment plant에 있는 필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not only are the microbes growing up. 그러니까 slip.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보는 예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할 만큼 충분히 slip through the filters 할 만큼 충분히 어떨 뿐만 아니라 작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sm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거 할 뿐만 아니라 what they are also 그것들을 어떻게까지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에 어떻게까지 하다 좀 위험하게까지 하다 단어 되게 쉽네요. small과 dangerous 문제. 그럼 나머지 단어들 다 알죠? 레어는 레어템 득템했다 희귀한 드문 harmful 알 거고 educational 교육적인이죠. huge 알죠? 거대한. 그 다음에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보이지 않는 beneficial 이득이 되는 그가 이익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not only are 여기 이 문장 이 박스에 있는 문장 해석하고 없어요. 그럼 해석하기 전에 트래블에 대해서 여기 엔드 뒤에 트래블이 보이는데 트래블을 왜 적고라는지 생겼어요? 어? 인업 2가 생겼을까? 아니 현재니까 네, 그러면 해석이 너무 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누가 위세 플라스틱이 요구할 요럴 뿐만 아니라 용수장의 왼쪽 옆까지 어떨 뿐만 아니라 요소 필터를 통과하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갈 만큼 충분히 작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기드들이 어떻게 빠져서 내 해롱까지 받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팔레트 컨테이너 뭐 필기해 준거 뭐 특별한 거는 별로 안 보이고요. as가 뭐 뭐뭐이기 때문에 as they are not removed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도체 안 된 문장 해봐야죠. 이제 도체 안 된 문장을 바꾸면 these are microbes are microbes are not only small enough to sleep 이렇게 가야죠. microbes are they are not only small enough to sleep through filters and travel to the ocean but they are also 이렇게 가야죠. 여기에서 낫을 도치시켜 보세요. 그렇죠. Not does he like her. Does가 주어 앞으로 같이 따라 나와야죠. 이게 얘가 나오면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이 rarely goes there. 이거 일단 뭔 뜻이야? 그렇죠. 그는 거의 거기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rarely 도치시키면 그렇죠. rarely does he go there. 그니까 거의 그런 거기 가지 않습니다. rarely 안에 뭐 있다? 나들어 있다. 이거 구성어에 놓치라고. 더즈가 따라가야 되겠죠. 고우스 안에 들어있던 더즈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rarely does he go 부정어에 붙였죠. 그다음에 singular form, plural form 이런 얘기 있나요? pollute 오늘 지키다 contain microbes s가 붙었으니까 복수형으로 항상 쓰인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tiny sink drain, sewage treatment plant, toxin, and slip-through filter, rare, invisible, beneficial. Yep. 트윈즈? 새쌍둥이라는 단어가 있나? 새쌍둥이. 아, 그렇지. 별로 만나볼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나 싶었나? 트윈이 아니겠네. 아, 트리플렛이네. 트리플렛. 얘도 이제 항상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쓰겠죠. 뭐야? 이렇게 쓸 때는 단수형으로 쓰이네요. Triplet Brothers. Triplet Brothers. Triplet Brothers. 뒤에 brothers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때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We look different, but we are triplets. We look different, but we are triplets. 수영사. 문제 해결했나요? 오케이. 연애. 한번 글의 목적 파악하기. Some people think aquariums have just one purpose, to entertain visitors. Okay, 그래서 첫 문장 뜻은 뭐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aquariums have just one purpose,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방문을 즐겁게 해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e purpose 하고 two entertain visitors 하고 동격인 거죠, 내용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 딱 보자마자, 자, 이거 뭐다? 이 문장 뭐예요? 이거 얘기한 거죠. 그렇죠? 흔한 생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거. 나 이거 딱 나오면,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깨고 싶은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뻔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족관이 오직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용도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t aquariums also play the important role of helping us learn about and protect sea creatures. 오케이, 이 얘기야. 하고 싶은 얘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play a role 한번 해요. Play a role. 그렇죠.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라는 수거죠. Play a role. 뒤에 of를 붙일 수 있죠. 뭐뭐의 역할을 수행하다. Play a role. 그 다음에 뭐 helping이 왜 이꼬라지냐고, 야 너 왜 이꼬라지야 하면 얘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오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learn이 왜 이꼬라지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했어? 헬퍼한테 가서 물어봐. 그쵸? 그러면 이제 헬퍼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얘한테 가서 뭐가 돼도 된다 그래? 2가 돼도 돼 라고 전해주라면 되고. 그 다음에 protector한테 가서 너는 왜 이꼬라지야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헬퍼한테 물어봐 하면 되겠죠. 그렇죠? 헬퍼한테 가서 걸리는 거죠. 헬프 투 프로텍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는 것도 도와줘? 보호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과 그리고 또 보호하는 것 수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크리처스의 뜻은 알죠 이제. 그렇죠. 생명체를 크리처라고 부르죠. 해양 생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aquariums also play the important role. 수족관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뭐의 뭐를 돕는 역할인데 두 가지를 돕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또 해양 생명체를. 그러면 about 뒤에 end가 what?
어바웃 디의 엔딩 되게 어색하잖아. 그쵸? 어바웃 디에 뭐가 생겼어요? 그쵸, 씨 크리처즈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씨 크리처즈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씨 크리처즈를 뭐 하는 거,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반복어의 생략인 거죠. About the end가 바로 온 것은 about, 그러니까 helping us learn about sea creatures and protect sea creatures.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중에 sea creatures가 어차피 반복되니까 뒤에 있는 것만 놔두고 얘를 생략해버리는 거. 생략, 생략. 누가? 그다음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수족관이 뭐 하는 것 이외에, entertain visitors 하는 이외에,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생명체, 그러니까 교육의 장이 되고, 그리고 환경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한 거지 뭐. 그가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city aquarium is, city 할때 C 하고, aquarium 할때 A는 대문장 보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거든요, 그가 City Aquarium is proud to introduce its new sea turtle center. 그래서 누가 어떻합니까? City Aquarium이 뭘 느낀대? 자부심을 느낀대죠? 그쵸? 투부 동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proud를 꾸며주니까. 왜 자랑스러워? 소개하게 되어서. 이것을 새로운 바다 거북이 센터를 소개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목적을 나타내는 문제 중에 이렇게 표현해서 글 목적 되게 쉬워 이런 거. 글 목적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 되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 풀어낼 수 있어? 앞만 보고 문제 풀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걔들이 골랐을 때 답은 몇 번? 1번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렇죠?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서 학생들한테 끝까지 읽어보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나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부터 지금 시작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시터는 어떤 스피시즈야? 시터는 물론 파충류죠. 어? 뭐라고? 아니면 그 얘기에 천연기념물은 아니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 그렇죠 보호종이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어떤 스피시즈라고 그래요? 인데인저드 스피시즈라고 그러죠 따라본 적 있죠? 인데인저드 스피시즈 그러니까 지금 인데인저드 스피시즈를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protect sea creatures의 활동이죠, 이거.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필이면 왜 다른 센터가 아니고 왜 sea turtle 센터냐, 이 말이죠. protect sea creatures랑 다 있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일반에게 꼭 내가 개방할 테니까 helping us learn about sea creatures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Here, we will take care of wild sea turtles, take care of. 같은 말, 한 단어 앞에 나왔죠? Protect, 그쵸? Take care of sea turtles that are sick or have been injured. 대는 대한 얘기는 뭐, 다 표시되어 있는 건 당연히 못 보고,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기동사 is가 아니고 are가 오는 이유가 정해서 sea turtles입니다. are가 당연하게 이거 내가 주문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이게 표시 안 되어 있으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have been injured 내가 맞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 무슨 태 현재 관련된 소스인가요? 그렇죠? injured의 뜻은 다치게 하다고요. 그렇습니까? 시스템이 다치게 한 거야, 깡패짓 한 거야, 맞은 거야. 맞은 거죠. 부상당한, 해브레이드, 부상 아프거나, 또는 부상당한 점이 있는 시스템을 테이크다운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니까, okay. Once they are healthy again, they will be released.
네, 그리고 일단 원스에 대한 얘기는 일단 뭐뭐 하면 데이는 당연히 C++죠. 그래서 릴리즈드가 맞는 이유는 릴리즈의 뜻이 뭐냐면 풀어주다 말고 풀어준다. 그러면 허브니가 풀어줘요, 풀어주길 당해요. 이번에는 조동사 있는 수정태죠. 이게 풀려 캠 바다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Once the sea turns I help you again, 그 영어로 말이 있어. 그 다음에, with, 나오면, with the opening of the center, the city of Lyon has positioned itself to become a leader in sea turtle conservation. 이게 좀, 뭐, 특이한 표현인데요. 이 부분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The city of Lyon has positioned itself to become a leader in sea turtle conservation. 그럼 이렇게 가볼까? To become, 이제, itself 뒤에 to become. 무슨 소리다, 왜? 유모하기 위하여, 이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거다. 유모하기 위해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해석해 주세요. City Aquarium Conservation 까지. 시티 아쿠아리움이 컨저베이션의 뜻은 동물 보존이죠. 프리저베이션하고 같은 거 아시죠? 프리저베이션. 뭐 손에 잡힐 것 같은데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with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뜻은 with the opening of the center. 뭐를 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구에 접수한 거죠. 그러니까 센터를 뭐 함으로써? 오픈함으로써. 그러니까 도구에 비해 뭐뭐 함으로써. city aquarium이 영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뭐 한다? 먹는다. 먹는다. 눈물을 흘린다. 자기 자신을. 누가 위치시킨다 했듯이 위치시킨 자기 자신을 모아둔 것으로써 sea turtle conservation의 뭐 바다 거북이 보호의 뭐가 되는 것으로써 리더 앞장서는 위치가 되도록 만든다 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얘를 position 같은 단어를 썼지만 뭘 써도 의미가 없다냐면 the city aquarium has made itself become a leader in sea turtle conservation. 이게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도록 모아놔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되도록 시킨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친구동사에 묻는 거예요. 명사적 용법이죠. It comes a leader in sea. 자, so, 이 문장 왜 종식이냐면, 요거, 목적어도, 그 다음에 to become a leader in sea turtle conservation, 뭐에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려면, 뭐 아니면 뭐야? 형용사 아니면 뭐야? 형용사 아니면 명사죠. 문학의 문장에서, the city aquarium has positioned itself to 했으니까 뭐, so, the city aquarium, 이 itself는 city aquarium 되지만, City Aquarium becomes a leader. 됩니까? City Aquarium becomes a leader. City Aquarium이 리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리더가 되지 않는 거죠, 그쵸? City Aquarium becomes a leader. 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당연히 되잖아요. The City Aquarium becomes a leader in sea turtle conservation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투부동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이죠. 그렇습니까? 포지션도 대신에 made를 썼을 때는 그냥 become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made itself become a leade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비컴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메이드를 바꿀 수 있는 시티 아쿠아리움 has made itself a leader. Make A, B 이거 무슨 뜻입니까? A를 B로 만들어 주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make A, B 구조는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고 되지만 make A, B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A를 B로 A가 B가 되도록 해주다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아따 풀고 댕기기 힘든 학생들. The center will also allow guests to share the joy of helping these beautiful animals. Okay, these beautiful animals에 대한 얘기. 이 turtles 대신 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뭐고? 센터가 누가 모아도록 게스트들이 모아도록 해준다. 공유하도록 해주는 거죠. 뭘 공유하도록 해줘요? 기쁨을 공유하는 거죠. 기쁨이 뭐의 기쁨?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물들을 도와주는 기쁨을 공유하는데 도움을 줄 거란 얘기는 센터에서 뭘할수 있다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그렇죠 파악해야 되는 거죠. 센터에서 뭐할수 있다? 게스트들이 직접 헬프해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ake care of 센터라면 take care of the turtles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 직접 그렇죠?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 받아서 얘는 뭐 지금 다리 이렇게 다쳤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하면 거기에 여기 게스트가 비지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방문객들이 직접 테이크케어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방문객들은 거북이를 직접 만져볼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죠, 지금 센터에서 할수 있는 거 없는 거 파악해서. 그렇습니까? 반장하겠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It is an experience that the whole family can enjoy. 그래서 이 Helping these animals, they do what? Helping these animals is an experience. Helping sea turtles is an experience. 대신 왔잖아요. 그러면 experience 뒤에 뭐가 생겼어요? 대신 생겼죠. 그 대신 당연히 불가하는 대신도 뭐하는 대신 관계사죠. 그렇죠? 그럼 관계사 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관계 되면서 써요. 혹시 관계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관계 되면서 쓸게 아니고 관계 붙였을 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용사가 뭔데? experience죠. experience가 뒤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 피아노 들어가. enjoy의 목적으로 쓰는 거죠. 개인 생각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뭐야? 바다, 뭐, 아름다운 부분이니까. 바다 거북이 도 는 것은, 없는 것이 뭐다? 경험이다. 경험인데, 누가 뭐할수 있는 경험? 가족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이 신청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가족 간이, 우리 이번에 가갖고 수민이네 아빠 마음대로 신청해버리는 거죠. 명인이네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신청해. 야, 이번 주말에는 봉사활동 가야 돼. 거북이 막 냄새나고 싫은데. 가서 막 닦아줘야 되는 거죠. 약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수족관의 필요성, 중요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필요성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얘기하고 싶은 전체적인 밸런스는 새 전시관, 누구를 위한 전시관? 시터러즈를 위한. 됐습니까? 광고 아니고, 새로운 가족 놀이 시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의 생태를 설명하려면 내용이 어때야 돼? 바다 거북이의 생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내용이 어때야 돼?
자, 여기 생태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네요. 바다거북이의 생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다거북이는 한 사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런 데 살고요, 이렇게 태어나고요, 뭐 이렇게 성장하고요, 이런 게 생태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캠페인. 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알리려면 우리가 이런 캠페인 하니까 함께 조인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4번. 이제 문장 삽입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 외에 뭐 살펴볼 거는 뭐 allow 위에서부터 보면 뭐 대절, 제일 첫 번째 대절에 대해서 지금 some people think 대절에 대해서 지금 사각형으로 표기해 놓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helping us, 얘들은 쭉 얘기했고요. About 뒤에 생략된 말도 지금 표시만 돼 있고 뭔지 몰랐는데 learn about sea creatures 얘기해드렸고요. protect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to protect도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드렸었었죠. 그다음에 그 밑에 필기된 내용으로서는 뭐 to 부정사에 be proud to do 해서 자랑스러워하다 그런 부정사도 뭐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to 부정사의 부정을 보여줍니다. Why is he proud? 왜 자랑스러워합니까? To introduce 하게 되어서, 소개하게 되어서. 근데 introduce가, 근데 이제 introduce의 뜻을 여러분 좀 다양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introduce 나온 김에, introduce의 뜻은 소개하다 말고 또 뭐도 있습니까? 소개하다고만 알아두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ntroduce는 도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입하다. 소개하다 이외에 도입하다. 그러니까 introduce a new method 하면 뭔지 쓰겠어요? introduce a new method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뭐 회사 얘기 나오고 뭐 introduce란 단어 나오고 어떤 뭐뭐 뭐 우리 our company introduced a new method of making shoes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는 얘기죠. 소개했다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터로즈 death 관계사 절이고 뭐 설명 드렸고요. 주격 관계되는 것 때문에 생략될 수가 없다. 뭐 요렇게는 되겠죠. 어떻게는 생략할 수 있냐면 시터로즈 sick or injured 하든지 뭐 아니 얘는 생략하면 좀 어색하겠다. 여기에 wild가 앞에 있어갖고 만들기가 좀 어색하네. 생략은 가능하긴 한데. 원스에 대한 얘기 했고, allow A to do 보이시죠? 그쵸? let A do 하는 것도 알죠? The center will also let guests share 라는 같은 표현. allow 참, allow 대신에 또쓸수 있는 표현 뭐가 있나요? 뭐, let도 되는데, let은 얘기했죠? let이 오면 to share가 아니고 share 되는 거. 또,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단어 이제 주시 좀 알아야 되는데, 그치, 수민아? 그렇지. 그렇죠. permit도 되죠, permit. 됐습니까? permit A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이 뭐 대신 왔냐?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경험이다. 됐습니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경험이다. 해야 땡기는 쓰기 하는 거. 여러분, is helping these beautiful animals 대신 왔다는 거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The joy of helping these animals 하도 큰 소리 넘겼어요. joy of. 그렇습니다. 기쁨이 경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however, 이 문장 집어넣기. There is a reasonable explanation for this type of behavior. 네, 이런 문장은 끼워넣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reasonable의 뜻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유가 있는 explanation 설명 그다음에 this type of behavior 이런 종류의 행위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들 되게 많이 들어있고 이 문장을 끼워넣기가 너무 쉬워. 왜냐하면 힌트가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뜻이 해석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류의 행동에는 뭐가 존재한다?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한다. 이런 짓을 하는 건다 이유가 있어요라는 얘기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however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 어떤 이거에 힌트가 될수 있는 말이 이 앞에 나오겠죠. 뭔가 이상한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뭐할수 없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어려운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그 이해 얼핏 보기에 어떻지만 얼핏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행위를 하는 뭐를 설명하겠어? 합리적 이유를 얘기하겠죠. 이 뒤에는 합리적 이유가 나온다. 나오겠다. 오케이. Cats are sometimes thought of as being rather silly animals that are always getting themselves stuck in trees.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일단 고양이가 하는 여기 첫 문장 위에 뭐 하우에버 문장 해석에 맞고 캣츠 나오니까 고양이가 하는 이상한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가 때때로 뭐 한답니까? 그렇죠. 이거 수동태니까 여기서부터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겨진다죠. 고양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겨진다. 뭐로 여겨진대요? 뭐로 여겨진답니까? 다소 멍청한 동물처럼 이라는 뜻이죠. As being rather silly animal. rather가 다소 약간이죠. 고양이는 때때로 뭐로 여겨진다? 약간 여기 rather가 rather의 뜻이 뭐 a little bit 이런 뜻이죠. slightly 이런 뜻이죠. rather 다소 멍청한 동물인 듯이 여겨집니다. They're always getting themselves stuck in trees. Cat A 뒤에 뭐가 왔어요? Cat A 뒤에 뭐가 왔습니까? Stuck. 저 stuck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get A 어떤 식이고 stuck은 뭐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stick의 세 번째 녀석이죠. 그렇죠? stick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어? 찌르다 그건 sting이고요. 찌르다라고 그랬지. 그건 sting이고 stick 달라붙다죠. 달라붙다. 스티커 뭐예요? 스티커. 그렇습니까? 스틱이 막대기란 뜻도 있지만 달라붙다란 뜻도 있죠. 그럼 스틱의 뜻이 달라붙다면 스톡의 뜻은 끼어있는이죠. 끼어있는. 네? 그래서 고양이들은 다소 멍청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어떤 항상 뭐하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끼어있는 나무에 끼어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왜 뭐. 몰라, 여기 슈퍼맨 같은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슈퍼맨이 날아다니면서 뭐 사람들 뭐 도움 필요한 거 없나 보다가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 내려다 주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는 뭐 소방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고양이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뭐 한국 사람들은 자기 집문 열어달라고 소방관들한테 전화하고, 외국 사람들은 자기 집 고양이 내려달라고 전화하고, 저런 짓을 왜 할까?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고 못 내려와가지고 막 낑낑대는 고양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사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새끼 저거 내려오지도 못하고 왜 기어 올라가고 저지랄하는 거야? 멍청한 새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For instance, they often become frightened of something, a tree, and then cry silently until they are rescued.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들은 뭐 하세요? 자주 깜짝 놀라는 거죠. 뭔가에 be frightened of you. 그가 뭐 한다? 지금 경력구성으로 경력구성에 뭐가 추가되고 있냐면 동사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동사가 cry, run, be funny, and roll 이런 경력구성 동사하고 번역이 많아야 되죠. 예를 들어 근데 자주 뭔가에 몰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동사 뭐 한다? 슬피 운다. 뭐할 때까지? 구조될 때까지 슬피 운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has to do with the shape of its claws. 자, 이거 해석 잘못하면 안 되겠죠? It has to do with the shape of the cat's claws가 뭔 소리인데요? 저 it have to do it이죠. have to do it, have to do it. 뭔 소리입니까? have to do it.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거 예문을 좀 살펴봐야죠, 이거. That letter has to do with the new rental agreement. The letter has to do with. 그러면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is about이 있겠죠. is about. 그가 new rental agreement. 저 letter는 has to do with 이하의 것과 관련이 있다. 그가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안 간.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has to do with.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련 있다? 그것은 뭐와 관련 있다? 고양이의 발톱 형태와 관련이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얘기. 전문적인 뭔데? 'They often become' 그러니까 자주 놀라고 뭐그 다음에 뭐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강제로 되는 얘기인가요? 그냥 동물한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죠. reasonable explanation 대신 왔잖아요. reasonable explanation has to do with the shape of the cat's claws죠. 합리적인 설명이 어디에 존재한다? 고양이 발톱 모양에 존재한다. 지금 이번 장에 딱 들어가면 딱 좋잖아요. 아니, 너무 힘들다, 오늘. 갈수록 힘들어진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쵸? 여러분들, 이제 중3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중3, 3월달이야, 3월달. 중3, 3월달이고, 이제 4월달 된 분들. 그쵸? 그러면 이제 중3, 3, 4, 5월. 5월달에, 여러분들, 중3, 5월달에, 5월 말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쵸? 갈수록 여름은 길어지고. 그치? 중3이 딱 되면서 이런 마음 먹을 거 아니야. 아이씨, 열심히 공부하자. 중3 때 성적 올려야지. 이게 갈수록 이제 여름이 길어진대요. 20년 전보다, 20년 전 여름보다 지금 요즘 여름이 한 달이 더 길어졌어요.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중3 여름 끝나고 나면 곧 가을이고 그러면 뭐 요새 수능 치고 나면 이제 뭐 월서 넣고 뭐 이러겠네요. 뭐 어떡하겠어. 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계속 할까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은 모와 관련이 있다. 고양이 발톱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짓을 하고 올라가가지고 막 야옹야옹거리고 막 뛰고 있어가 지들은 왜 저래? 하는데 발톱 모양과 관련이 있어. 막 입고 싶어지잖아. 발톱 모양과 관련이 있어. Pets claws are hooked in a direction that makes climbing a tree an easy task. 이게 뭐가 뭐한데요? 갈고리 형태화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방향으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갈고리 모양이 되어 있다. 방향을 듣고 뭐 해주는 만들어주는 말이야. 뭐를 만들어주는 모르는 것이 뭐하는 쉬운 인구가 쉬운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쉽단 말이야. 발톱 모양. 그러니까 발톱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when it comes to climbing back down the tree, when it comes to 이것도 이렇게 보면 쉬운데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보여. When it comes to는 뭐 뜻이었어요?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뭐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이거 투가 전치사를 투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투가 전치사를 이게 클라임 이꼬라지 말고 절대 안 된다. 그렇죠? When it comes to climbing back down the tree, 이거 뜻이 뭔 뜻이냐? 나무 아래로 다시 기어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더 나, these clothes are not very helpful. 그래서 이러한 발톱은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등산장 기준에 이렇게 고양이 발톱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 올라갈 때 좋겠지. 그렇죠? 암벽 등반 좋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암벽 내려올 수 있을까? 존재감이 깨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In addition, 게다가, cats need to climb with their heads facing up. 네, need to do, also need to do. 해야만 한다죠. 고양이는 뭐 해야만 한다고? 올라가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표시해 놔두고, with a 어떤이라는 표현, with a 어떤. With his arms folded, 뭐, 주셨어요. With his arms folded. With his, 아, 좀 쉬운 거는 with his eyes closed, 뭐, 주셨어요. With his eyes closed. 네, 그의 눈을 감은 채로, 이런 뜻이라 했죠. With his arms folded 하면, 뭐한 채로? 팔짱을 낀 채로. With a 어떤 하면,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이죠. 어떤 행동을 하면서라는 뜻이죠. 누가 어떤 상태인 채로 오겠습니다. 이제 게다가 cats need to climb. 고양이들은 기어 올라가야만 합니다. 뭐한 채로? 그렇죠. 머리를 위로 쳐준 채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페이스가 향한다 이렇게 주는데 어디를 향한 채로? 위를 향한 채로. 앞을 향한 채로. 위를 향한 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비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비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렇습니까? That means, 그게 어쨌다고 할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할 건가, 이제? 그게 뭐냐, 뭔 소리냐 하면은, 여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고양이들이 뭐해야만 한다. 머리를 위로 한 채로 뛰어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말은 뭔 소리냐? That the only way to get out of a tree is to go down backwards. 그래서 뭐다? 그렇지. 유일한 방법이죠. 유일한 방법. 뭐 하기 위한? 아니, get out of a tree인데. 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to go down backwards. 뭐 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는 것이다. 뒷걸음질 쳐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 말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뒷걸음질 칠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고양이는. 안 된다는 얘기지. 누가 못 내려온다. 됐습니까? 얘들은 갈때 앞을 꼭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됐습니까? 앞을 본 상태로만 꼭 가야 된대. 왜? 너무 의심도 많고 조심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곳을 확인하지 않고 안 간단 말이야. 근데 남으로부터 내려올 방법이 뭐야? 뒷걸음질 치는 방법이 내 애들 조심하겠어? 뒷걸음 여기 엉덩이에 눈 달렸어? 확인할 수 없다 자기가 가는 곳을. 이 친구가 오지 내려가지 못하는 거야. 올라가긴 내려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야. Surely anyone can understand how scary it is to climb when you can't see where you're going.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설명했네. 확실히, 여기에 얘는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거지, 지금. 근데 난 있는데요. 난 뭐, 이걸 모르는데 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거 다듬어주는 것부터. 그래서 이기는, 뭐, 다듬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행동이 얼마나, 그 투수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하는 거,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사람이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올라가, 언제, 네가 뭐할수 없을 때, 볼 수가 없을 때, 뭘볼수 없을 때, 그리고 네가 가고 있는, 네가 가고 있는, 여기에 매일 뭐 하는 거니까, 역시 이건 관계 부서져요. 그니까, 앞에 뭐가 생겼냐? 어, 플레이스 같은 거. 그 장소를 볼 수가 없지. 누가 뭐 하는 거. 여기 보면, 시험 될 만한 게, 이 통역성이랑 똑같은 거 보이냐? 얘는 의문사를 몰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의 가오. 쉽게 하와이로 갈때 가오. 그니까, 이 외에는 뭐 하는 거. 이번엔 접속사 외에는 뭐라고 할 텐데. 접속사에 대한 몰랐네. 그 다음에 이번에 외에는 관계 부사에 대한 몰랐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언제 네가 가고 있는 곳을 볼 수 없지. 눈가리고 어디 가라. 눈가리고 올라가 봐라. 완벽 등반 전문가한테 눈가리고 가라. 얘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뭐가 발톱 모양이 올라가기 최적화야. 내려가는데 일단 훨씬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이 어디를 갈 때는 꼭 거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도 거꾸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안 보여. 그래서 뭐 앞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가라 라고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애들이 왜 올라가기만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끼긴 걸리는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reasonable explanation이 있는 게 합리적인 설명 이유가 있는 거죠. 자, explanation 대신 또 쓸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reason이 있겠죠. reason 설명, 이유. 이유를 설명해봐. 그래요. reasonable은 또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입니까? reasonable이란 단어 자체가 reason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아, 또 그거 하는 게 힘들다. 막 그 뭐야 그거 하는 기분이야. 막 등산하는데 한 두 놈 업고 막 기어 올라가는 기분이야. 응? 응? 뭐 수학생한테 막 갈굼 당하고 왔습니까? 응? 왜 그래? 응? 너는 왜 졸아 자꾸? 어? 어? 그럼 맨날 졸아. 일요일날 무슨 뭐 좀비 상태. 어? 뭐 영화 촬영하다 오냐? 어? 수고들 했습니다. 혹시 얼마 되지도 않은 양을 이거 자꾸 이래갖고 되겠나? 깔끔하고 좀 더하고 말해야 되는데.
네.